2024년 하반기 용띠 운세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운에서는 특히 기존의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지출이나 무리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중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업 운세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승진이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료들과의 협력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역할이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의 운세 또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크며 커플이라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며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 운세는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력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운세는 가족 간의 화합과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더 큰 행복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용띠에게 큰일을 겪을 수 있는 운세가 있습니다. 나쁜 운세는 조심만 하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평상시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기적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나친 자만심, 용띠는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만심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프로젝트나 협업 상황에서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만심으로 인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리한 투자. 2024년 하반기에는 무리한 투자나 큰 재정적 결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리스크가 큰 투자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무리한 모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 소홀. 용띠는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이 있지만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취미 활동이나 명상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 직장이나 가정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띠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갈등. 하반기에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작은 오해나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처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윈윈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나친 변화를 추구.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나친 변화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조언들을 통해 2024년 하반기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하반기에 용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숫자와 색깔, 그리고 궁합이 좋은 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운을 높여주는 숫자. 용띠에게 기란 숫자는 1, 6, 7입니다. 이 숫자들은 용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숫자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이 숫자들이 포함된 날짜를 선택하거나 주소나 전화번호에 이 숫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더 좋은 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이 숫자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깔. 용띠에게 길한 색깔은 금색, 은색, 빨간색, 보라색입니다. 금색과 은색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며 용띠에게 재정적인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색깔입니다. 빨간색은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며 용띠의 열정적인 성격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보라색은 지혜와 신비로움을 상징하며 용띠의 창의력과 직관을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깔을 의상이나 액세서리, 인테리어 등에 활용하면 금전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띠. 용띠와 궁합이 좋은 띠는 원숭이띠, 쥐띠, 닭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용띠와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쥐띠는 용띠와의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닭띠는 용띠와의 관계에서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띠와의 관계를 통해 용띠는 더욱 큰 성과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참고하여 일상생활과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활용해보세요.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과 더불어 현실적인 판단과 결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들어보시고 2024년 하반기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용띠 운세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운에서는 특히 기존의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지출이나 무리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중한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업 운세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승진이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료들과의 협력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역할이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의 운세 또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크며 커플이라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며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 운세는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력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운세는 가족 간의 화합과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더 큰 행복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용띠에게 큰일을 겪을 수 있는 운세가 있습니다. 나쁜 운세는 조심만 하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평상시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기적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나친 자만심. 용띠는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만심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프로젝트나 협업 상황에서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만심으로 인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리한 투자. 2024년 하반기에는 무리한 투자나 큰 재정적 결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리스크가 큰 투자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무리한 모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 소홀. 용띠는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이 있지만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취미 활동이나
명상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 직장이나 가정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띠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갈등. 하반기에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작은 오해나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처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윈윈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나친 변화를 추구.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나친 변화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조언들을 통해 2024년 하반기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하반기에 용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숫자와 색깔, 그리고 궁합이 좋은 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운을 높여주는 숫자. 용띠에게 기란 숫자는 1, 6, 7입니다. 이 숫자들은 용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숫자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이 숫자들이 포함된 날짜를 선택하거나 주소나 전화번호에 이 숫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더 좋은 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이 숫자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깔. 용띠에게 기란 색깔은 금색, 은색, 빨간색, 보라색입니다. 금색과 은색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며 용띠에게 재정적인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색깔입니다. 빨간색은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며 용띠의 열정적인 성격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보라색은 지혜와 신비로움을 상징하며 용띠의 창의력과 직관을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깔을 의상이나 액세서리, 인테리어 등에 활용하면 금전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띠. 용띠와 궁합이 좋은 띠는 원숭이띠, 쥐띠, 닭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용띠와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쥐띠는 용띠와의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닭띠는 용띠와의 관계에서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띠와의 관계를 통해 용띠는 더욱 큰 성과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참고하여 일상생활과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활용해보세요.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과 더불어 현실적인 판단과 결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